지금 현재 시간이 7시 49분. 추운데 날씨는 되게 좋아요. 자, 제가 오늘은 뭐를 하려고 하냐면 제 다마스코 시계를 다른 스테르브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뭘로 교체할지 고민 중이에요. 날씨가 추우니까 이런 다크 브라운 엘리게이터 이걸로 해볼까요? 어때요? 괜찮은가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여기가 연방의회야, 오빠. 아. 약간 국회의사당이랑 그런 거야. 여기가 시계탑. 시계 엄청 크네. 어, 150원에 22만 9천 원. 23만 원. 어, 싸네. 헐, 벽시계. 벽시계? 우리 벌써 산다. 벽시계 얼마지? 20만 넘을걸. 아, 뭔데 이쁘다. 여러분, 예쁘네요. 베를로스 신형. 오, 생각보다 예쁜데요? 여기는 다이버. 여기는 브론즈. 세라믹, 스틸 블루, 스틸 블랙. 오, 색도 예쁘네. 지금 시간은 아침 7시 9분이고요. 밖에 나가볼까요? 오, 추워. 어, 배경 참 좋죠? 아직은 좀 이런 시간. 조식 먹고 왔습니다. 날이 밝았네요. 지금은 8시 10분 다 돼갑니다. 지금은 잘 보이죠? 오늘은 무슨 스트랩으로 교체를 할까? 오늘은 융프라우에 올라갈 거라서 조금 편한 줄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짜잔, 교체했습니다. 나토 밴드로. 한결 편하네요. 잘 어울리나요? 이제 한번 가볼까요? 키스마트콘.
와 진짜 대단하다. 우리 동네에서 보는 산이랑 다르네. 눈 소리 들리나요? 춥기도 추운데 용프라우요 11시 20분. 하, 나또 밴드 하길 잘했다. 여기는 조용해서 좋아. 그래. 우와 요 미끄러지면 한두 것도 없겠다. 보이나? 마스코 DC56. 현재 스위스 시간은 3시. 은근히 춥습니다 여기. 여기는 인트라켄 웨스트. 여기에도 몬데인 시계. 보면 이게 역마다 다 있어요. 저 반대편에도 있고, 2초간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죠. 여기 알파벳 있는데. 티소. 티소가 좀 많이 보이고. 뭔데, 미소. 똑같네. 나도. 오리스? 오리스 신형인가? 담았고, 많이 담고, 데리고. 도시가 조용하네. 티소. 야, 이건 한국에서 보기 힘든 모델. 이건 보기 힘든 브랜드. 이건 한국에서 보기 힘든 브랜드. 아, 뭐 딴 거는 똑같아. 호노그래프를 벽시계처럼 해놨네. 브레게. 블랑팡. 초고 모델은 뭐? 에거버를 굴뚜루. 여기 가시라고 꽃까지. 자케도르. YWC 뭐. 오메가. 알파이니가 신제품이죠. 쇼파드. 저게 한국 돈으로 1900 얼마인가? 그 다음에 여기는 피아제. 어, 여기는 부티크인 것 같네. 파테필리. 파테필리 중요 모델은 얘들 뿐인가? 몰라 모르겠네. 여기 있는 모델은 없더라고요. 스포츠 모델은 하나도 없고. 브레이크도 뒤에.
진짜 예쁘다. 여러분, 루체른에 도착했습니다. 가자. 와. 옥시리온 느낌이야. 루체른에 딱 오니까 롤렉스부터 보이네. 롤렉스랑 그 옆에 보면 파텍필립이나 태그오이어 브라이틀링 제니스 유리스타라딘 파시론 콘스탄티 그리고 카네라이도 보이네. 아, 벌써 아침이네. 오늘은 이 스트랩을 교체하려고 미리 빼놨습니다. 그린 엘리게이터. 좋진 않아요. 루체른의 아침. 날씨 진짜 좋다. 스위스는 이 날씨가 제일 좋은 거라고 하네요. 뭐 많이들 와 보셨겠지만 여기가 루체른역이고 저기 유람선도 보이고 저기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멀리 보면 산이 더 높게 있거든요. 지금 구름에 가려졌나?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밑에는 호텔 앞에 있는 길거리. 오늘은 여기를 걸어 다닐 거예요. 그리고 루체른도 어제 밤에 돌아다녔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조금 따뜻한 느낌 나도록 그린 엘리게이터 스트랩을 달아줬습니다. 한번 나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요. 오늘은 캔버스 스트랩으로 교체했습니다. 옷을 약간 스포티하게 입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스포티한 느낌이 나는 이 스트랩으로 교체했습니다. 구입은 여기 와라치즈. 오늘도 열심히 돌아다녀 볼게요.
지금 발견 플렉스 그걸 담으면 되고요. 그럼 반대쪽에 하나 쏴치고 계속 쏴치게 반대쪽에 하나 쏴치게 그러면은 때리는 거죠. 그럼 뭐 이렇게 딱 컴퓨터를 갖고 여기는 IWC 한량이 한량씩 하나가 불쌍하게 떨어지네. 그다음에 이걸 불리고 그다음에 쇼파드 알파이니글 얘는 가격이 12,450프랑인데 와 우리나라 가격이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우리나라 정가 가격이 1,900만원인가? 그 정도 되는데 저기 보이는 건 블랑파 피프틴 패덤즈 한정판인데 안 팔리고 있어. 우리나라도 안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라드 페러거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죠. 개인적으로 저 모델 되게 예쁜 것 같은데. 그리고 모저 NC 모자 NC는 실물로 봤을 때 정말 예쁜데 가격은 19,000프랑? 와 엄청 비싸네. 나중에 론지랑 대고기 MS로 하나 볼수 있는 브랜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브라이틀링 매장 신형 어벤져. 개인적으로 신형 어벤져 되게 잘 나왔는데 사이즈가 조금 너무 크게 나왔어. 아니 스위스에 시계 보러 왔다? 올라가지를 못하네. 시계 보는 건 아니고 시계 사러 왔는데. 산다고? 아니야 나는 이렇게 구경하러 왔지 그냥. 한 집 건너 한 집이야. 걷다가 서다가 그럴 수도 있지. 빠져 꽃단지 어 이거 피아드 있고 태고 이거 브레이크 듣고 있어. 현재 시간 12시 15분. 시간 별로 안 됐죠. 그리고 오늘 착용한 캔버스 스트랩 배경을 쭉 둘러보면 야 7위가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네요. 진짜 좋다. 낮잠 못 자겠는데 이거는? 초저녁에 무조건 깨야 되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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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